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개콩입니다. 6강 Let's Practice 1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in the past, 과거에는 자, 사람들은 자, participated가 동사죠. 참여했다. 자, in 어디에? Sports event에. 자, together 함께. 자, as는 로 쓰겠죠? As a form. 그래서는 형태. 인데 자 사회적인 액티비티 활동에 자 베이스볼 팀즈가 자 야구 팀들이 formed 형성되는데 자 as club 클럽으로서 자 in 19세기에 자 그래가서 whole idea 전체 생각이죠 생각인데 of 여기서는 spectator가 답이고요 옆에 보면은 spectacle 거대한 써 나는데 말도 안 되죠 자, spectator sports까지 묻고 관객 자 관객이에요 관객의 스포츠라는 것이 아이디어가 자 그 다음 또 삽입절이죠 as we know it today 까지 또 삽입절 뭐뭐 하듯이 자 오늘날 우리가 it 자 it이 말하는 것은 아이디어죠 자 이 관람 스포츠 아이디어를 오늘날 알듯이 실제 주어는 이 아이디어가 자 did not exist 존재하진 않았어요 자 19세기 전까지는 뭐 없었단 말이에요 자, it was only in 20th century with the rise of the consumer sports that 자, 여기서는 사실상 it that 강조구조죠 가주어 진주어 강조구조입니다 자, 이것은 오직 자, 20, 20세기가 되어서 자, with 뭐와 함께 consumer culture 소비자 문화 부양 소비자 문화 부장 아닐까 상승이라고 하겠습니다. 쉽게 그러면은 소비자 문화의 상승과 함께 서야 때 the sports event가 became 되었는데 매우 profitable 인기가 해서 이익이 된다는 뜻이죠. charitable은 자선이니까 공짜로 하니까 안되고 profitable 이익 돈을 만드는 해야 되겠죠. 이익이 되는 자 비즈니스 사업이 되었어요. 자 slowly 천천히 자 베이스볼 야구와 그리고 다른 이벤트들은 자 move 자 그래서 주어 1번 주어 2번 동사 자 out of 는 여기서는 뭐 from 보다는 벗어나다가 더 맞이 해석이 맞겠죠 자 벗어나는데 저 town parks 이게 뭐냐 아마추어 경기에서 이제 마을을 벗어나서 전문 경기로 간단 말이어서 town park과 into에서 어디요 stadium으로 간 게 아니라 여기서는 아마추어 경기에서 결국에는 전문 경기에 돈 만드는 경기로 갔단 말이에요. 스테디움. 스테디움은 스타디움이죠. 자, with the rise of news media. 그럼 뉴스 미디어의 매개체죠. 매개체 상승과 함께 자, 사람들이 주었는데요. 자, across the country까지. 그러면 전국이에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은 could 조동사 동사 원형 읽을 수가 있었다. 자, about ball game. 그럼 골로 하는 경기에 대해서 자, 이, 자, that은 경기죠. 이 경기들은, 저, took place에서는, 뭐, 열리다 뜻이죠. 열리다. 열리는데, 다른 도시에서 열리는. 자, 끊어주시고, 그리고 with event of radio, event는 도래. 라고 하는데, 노래 아니고, 도래라고 해석해요. 도래. 어려운 말이고, 출현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라디오의 출연과 함께, 자, day는 아까 누구였죠? 사람들이었죠, 그냥. people이에요, 그냥. 전국에 있는 사람들은. 자, could, 조동사 또 동사원형. 자, 들을 수가 있었다. them이 말하는 것은 또 games죠. 이 경기에 대해서 볼 게임을. 자, as는 시간적 when으로 잡을게요. 자, when 사람들이 were played. when they were played. 그러니까 day는 사람도 아니네요. 이 경기라고 잡아야 되네요. 이 경기들이 수동으로 썼죠. 그래서 play 경기 되어질 때. 자, this is certainly는 삽입절이죠. certainly는 확실히. 자, turned more people into, turn A into B죠. A를 B로 바꿨다. 자, this가 말하는 것을 해석 잘하는데 이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this는 뭐예요? 미디어 발전. 미디어의 상승은, 자, 확실히 바꿨는데 A, 더 많은 사람을 into consumers, 소비자로 바꿨어요. 이것도 주의해야 돼요. 자, 소비자로 바꿨어요. 미디어가 뭐를? then participants는 실제 참여자니까. 참여자. 자, 참여자란 말은 경기 경질한다 자 경기를 즐기는
참여자보다 뭐로 바꿨다? 스펙테이터로 봐. 소비자의 꼴은 뭐냐면은 관중이에요. 관중 여기서는 스펙테이터를 관중으로 바꿨다. 자, 그래서 넘어가시고 이거 많이 어디서 많이 나왔던 주제인데 이거 여러 번 봤는데. 자, 여튼 이렇게 소비자들이 즐거워하죠. 이렇게 어떻게 이게 소비자 관람 스포츠가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소재를 BK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 관람의 등장.